방보방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방보방입니다. 여러분,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보방과 함께 여러분의 아침과 골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주변에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꼭 알려주시고요. 소문 좀 내주시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입을 하시면 옥스윙을 정말 시스템적으로,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오늘 제목을 보니까 어제 봤던 제목이랑 비슷하네. 뭐예요? 필드에서 에이밍을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얼라인먼트 조준을 제대로 하는 방법, 그러한 뉘앙스로 제목이 돼 있죠. 아니, 어제 했는데 뭘 또 한대?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에이밍을 잘하는 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부방으로서 그걸 하다 보면 10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, 에이밍을 똑바로 하는 방법, 일단 11시라는 시간을 우리가 알기로 했죠. 그리고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좀 이 작대기가 기니까 한 11시보다 10시까지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 지인이 뒤에서 보면서 뭐 아니야 이쪽이야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거.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이밍을 딱 했을 때 내가 타겟을 보고 있지 않고 왼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굉장히 에이밍을 잘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. 얼라인먼트를 잘한 것이라 할 수 있죠. 그 여기서 정확한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, 에이밍은 이렇게 하는 것도 에이밍이고요, 이게 뒤에 서서 에이밍이고 이것도 에이밍이고 다 에이밍이에요. 에이밍은 그냥 탁 조준하는 거랑 똑같아요. 하지만 뭐가 정확한 건 줄 아세요? 여기에서 얼라인먼트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.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어제도 제가 에이밍이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정확한 의미는 얼라인먼트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밍을 하고 클럽 페이스를 딱 놓고 여러분의 몸과 평행하게 정렬을 딱 했을 때 이건 얼라인먼트가 잘 됐다. 그리고 탁탁탁 맞추면 셋업이 잘 됐다, 잘 못 됐다,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두 번째, 에이밍 및 또는 얼라인먼트를 잘하는 방법인데요, 이건 삼각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띵! 삼각관계. 삼각관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에이밍 또는 얼라인먼트를 잘 못하는 이유는 공과 내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. 뭘 통해서? 타겟에 자꾸 몸은 타겟을 그냥 구애하고 싶고 이 공도 타겟이 구애를 하니까 삼각관계가 되네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, 그러니까 자꾸 사실은 누구 짝이에요? 이 타겟은 누구 짝이에요? 공 짝이에요. 그런데 내가 자꾸 욕심을 내는 거야. 나는 거기 거들떠 봐도 안 돼. 근데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내는 거예요. 하하하하, 네가 욕심이 많구나, 방보방. 여기서 딱 보면 공은 틀림없이 타겟하고 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깨선 딱 보니까 오케이 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에임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저는 타겟보다 오른쪽을 향해서 공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. 여기에서는요, 가상의 점을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. 방보방에 짝꿍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. 왜? 이 공의 짝꿍은 타겟이죠? 여기가 지금 타겟이에요. 여기가 지금 타겟이면 방보방도 계속 이쪽을 쳐다보려고 하거든요. 하지만 여기에서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점을 하나, 11시 방향 쪽에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쭉 해서 공하고 연결이 되고 쭉 해서 제 몸과 연결이 되겠죠? 여러분들은 늘 이거는 습관화 시켜주셔야 돼. 필드에 나가면 계속 타겟을 보는 게 아니라 타겟이 있으면 그 옆에 선을 하나 그어서 항상 그 에이밍 및 얼라인먼트는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. 확 타겟을 보면서 확 비장한 자세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삐릿 하면서 직사각형이 쫙 그려져야 됩니다.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. 에이밍 너무너무 쉬워져. 이거 진짜 중요한 레슨입니다. 자, 공하고 이렇게 맞췄다 쳐요. 그럼 이렇게 딱 그쪽인 것 같아. 어드레스를 했더니 자꾸 눈에 그 타겟이 밟히네. 이렇게 돌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. 그냥 무조건 얘를 맞췄으면 뿅 해서 딱 왼쪽에다 점 찍어주고 그쪽에서 내가 좋아, 내 어깨는 지금 타겟보다 왼쪽을 향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세뇌를 시켜주셔야 돼요.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. 타겟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. 그리고 드라이브는 더 길죠. 더 기니까 한 뭐 10시 반이라든지 이렇게 탁탁 맞춰줍니다. 직사각형. 아셨죠? 그렇게 만드는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에이밍 또는 얼라인먼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샷 실수가 아닌 얼라인먼트 실수로 인해 만들어지는 실수를 샷 실수로 오해해서 여러분의 스윙을 망가뜨리는 오류를 절대로 범하지 않을 것이다. 그 점을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방보하겠습니다.